안녕하십니까. 이플 김쌤입니다. 지금 필수 챕터 10의 구문 적용 독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앞에 있던 3개의 지문보다는 많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약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팀 스포츠와 개별 스포츠, 즉 개인 스포츠죠. 개인 스포츠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게 글의 주제예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although, 접속사, 비록 뭐뭐이지만 뒤에는 그렇죠. 문장이나 분사구문이 올수 있다. 자, 선수인데 개별 스포츠에서 하는 선수 어떤 게 있습니까? 권투 이런 거 있죠. 탁구도 개인전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는 거고요. 피겨스케이팅 같은 거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선수들은 do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할 필요가 없어요. 협력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상호 의존을 할 필요가 없다. 요 단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inter 들어가 있습니다. dependent는 의존하는 거고, interdependent는 상호 의존하는 거고요. independent는 독립적이냐. 단어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다른 선수들과 other 다음에 복수명사 자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이 squad는 팀이라고 보면 되겠죠. 군대에서는 분대라고도 하는데 그한 팀에 있는 다른 선수들과 상호 의존적이 될 필요가 없다. 뭘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성과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되는 거야. 이번에는 팀 스포츠에 있는 선수들은 당연히 협력해야 되겠죠. 할 필요가 있다, 뭐할 필요 있어? need to 동사원형. 잘 조정된, 그리고 뭐든 잘 협력된 단위 또는 팀이라고 하면 되겠죠. 팀을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당연한 소리 한 겁니다. 자, 팀 스포츠에 있는 선수들은 여기가 주어. not only, but also. 이렇게 잡으시고, 팀 스포츠에 있는 선수들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뭐 코치의, 그들의 코치의 지지와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질 필요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건 개인전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똑같죠. 그뿐만 아니라 관심, 지지, 지원, 신뢰를 필요로 한다. 누구의? 팀원들의. 당연한 겁니다. 코치는 참아서는 안 된다. 뭐를? 선수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참아서는 안 된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이렇게 보면 되겠다. Regardless of는 뭐뭐에 상관없이. 선수들이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스포츠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용납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최종적 그 운동의 결과물은 뭐다? 노력의 결과이다. Exerted는 PP로 발휘된이죠. 누구에 의해서 모든 참여하는 운동 선수들, 그한 팀에 있는 운동 선수들, 참여하는 운동 선수들에 의해서 발휘된 노력의 결과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팀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은 협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은 뭐할 필요가 있다? Interdependent, 상호 의존할 필요가 있다. 아주 쉽죠? 2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조구문이야. 자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it 뭐뭐뭐 that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할 수 있는 대상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부분에는 뭐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사구, 명사, 대명사 뭐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it과 that 사이에 강조되는 대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뭐뭐
하는 것은 바로 뭐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한 것은 프랜시스 베이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주 좋은 말을 하셨어. 위대한 노력은 come of는 뭐뭐에 붙어 나오다. 그래서 from의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뭐의 그러지 말고. 요 industry는 산업이 아닙니다. 근면성실입니다. 성실. 근면성실과 그 다음에 꾸준함이죠. 꾸준함에서 나오는 거다. 위대한 효과는 성실함과 꾸준함에서 나온다. 꾸준하게 뭐든지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입니다. 약간의 노력은 결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조금 노력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봐라. 누구를? 개미를 봐라. Look as in 지각 동사죠. 목적어 다음에 뭘 적었나? 동사, 원형 또는 현재분사 ing 둘 다 가능하다. March는 성큼성큼 행진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동사예요. 자, 일렬로 이 행진을 하는 개미를 봐라. 어디에서? 돌로 된 표면에서. 그러니까 땅바닥입니다. 땅바닥.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표면이 움푹 패인다. 뭐에 의해서? 끊임없는 한 줄로 이어지는 개미의 행진에 의해서. 그 단단한 땅이 얘들이 지나가면 그게 움푹 패인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지나가는데 움푹 패이지 않나? 얘들 무게가 없잖아요, 거의. 개미. 가장 작은 생명체,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인 개미는 by their own weight, 그들 자체의 무게와 여기 콤마 계속되는 움직임에 의해서, 여기서 의해서라는 얘기는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들의 무게와 계속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이후로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이 곤충인 벌레인 이 개미가 만들어버려. 뭐를요? 돌을. 목적어. 그 다음에 다시 동사원형. 요것도 사역동사. 아까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아닌지 했던 것처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들어갈 수 있겠죠. 요런 것들 잘 좀 잡아두시고. 자, wear off는 닳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닳게 한다. 얘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그랬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뭘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야? 성실과 꾸준함. 됐죠? 계속적으로 같은 지점, 어디에? 단단한 표면에 같은 지점에 계속적으로 falling. falling은 자동사죠. 여기가 준동사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본동사가 여기 있네. 따라서 falling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동사의 개념에서 누굴 꾸며주니까? 아, 그렇죠. 물을 꾸며주니까. 물방울이죠.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들, 같은 지점에 계속적으로. 그 물방울들은 움푹 패인 곳입니다. 그래서 움푹 패이게 할 수 있다. 약간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That is why. 그래서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많은 비는 닳게 한다. 뭐를? 대리석을. 대리석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물방울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면 그 대리석도 닳을 수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happening, 일들을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나, and yet, 그러나, fail to 동사원형하게 되면 뭐뭐 하지 않다. 자막으로 대신할게요. 뭐뭐 하지 않다.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 무엇으로부터? 그들로부터. 뭐, 그들은 뭔데? such happenings.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뭘까? 선생님들 써라고 하게 되면 위대한 효과는 꾸준함과 근면성실함에서 온다는 거. 되겠습니까? All that. 자, 그럼 이게 in이 아니라 is겠지? 이렇게 해서 All that is needed.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계속적이며 지치지 않는 노력이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계속 들어가네요. Came across는 우연히 만나다 이런 얘기죠. 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만나겠지. 그래서 나는 알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A telling statement. Telling은
인상적인 말을 우연히 듣게 됐다, 알게 됐다. utter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된 spoken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되어진 told의 개념하고 똑같다. 누구에 의해서 말이 된? 영국의 정치가인 이 밀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말이 되어진 설득력 있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다. 그 말은 뭔데? 바로 statement하고 대시 동격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미덕은 놓여 있다. 어디에? 투쟁 속에 놓여 있다. 어디가 아니라 상 속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즉 상은 결과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꾸준한 노력에 그 미덕이 존재한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덕은 끝까지 참고 노력하는 꾸준함을 얘기하겠죠.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 투쟁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hardly는 거의 뭐뭐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목표 쪽으로 유지를 거의 할 수 없을 거다. 보상을 위해서, 그 보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 보상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Be prepared, 준비하다. 뭐 하도록? 대가를 치르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대가는 뭘까요? 끊임없는 노력. 되겠습니까? 자,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away, 떨어진, 누구와? 부모님과 떨어진 시간은 뭐 할 수 있다? 10대들에게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독립적인 결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 투부정사의 형성용법.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것은 또한 허락을 해준다. 실험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험은 어떤 실험일까? With a variety of behaviors. 아주 다양한 행동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뭡니까? 부모님은 하지마, 안 돼, 이건 해,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있게 되면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실험은 다양한 행동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경험해볼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잡으시면 되겠죠. Some of which, 관계대명사 나오죠. And 그 다음에 여기에서 which라고 하는 건 요 놈이겠지. behaviors 되겠나? 그럼 요거는 them하고 똑같겠죠. some of them. 자,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는 that을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를 못 쓰니까. 됐죠? 그래서 그 행동들 중 일부는 are not very healthy, 즉 건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혼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다 보면 건전하지 못한 행동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겠지? 자, 7학년에서 12학년에 있는 사춘기와 사춘기 아이들과 관련된 큰 국가적 연구가 찾았어. 뭐를요? 강한 차이점을 찾았어. 어떤 차이점이냐? A and B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후로 꾸며놨지. 자, 규칙적으로 한 부모님과 식사를 한 10대와 그렇지 않은 10대, did인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it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 were 이런 걸로 적으면 안 된다. 왜냐면 did은 it 돼야 되니까요. 대체 이건 대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과,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두 분 중에 한 분, 최소 두 분 중에 한 분하고 식사를 한 10대와 안 한 10대의 강력한 차이점을 찾았어. 어떤 차이점일까? 특히 less는 덜이죠. 그러니까 보다 더 적은 저녁 식사를 부모님과 보낸 10대들이 뭐하더라? 보여주더라. 뭐를? 엄청나게 높은 흡연, 음주의 비율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거죠.
여기 앞에가 과거니까 얘가 과거가 되든 아니면 얘하고 맞춰서 ing가 되든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마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싸움도 한다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지금 틀린 부분으로 해서 getting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른 연구는 또한 have documented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록해왔다. 뭐를 완충장치로서 부모님의 개입의 중요성을 기록해왔다. 무엇을 막아주는 완충장치인가? 건강하지 않은 행동들을 막아주는 언제 동안? 10대 기간 동안입니다. 사춘기 시절 동안. 됐죠?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마냥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골자로 한 글이었다. 됐습니까?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좋아! 아주 좋아! 자, 4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선한 행동이야. 선한 행동, 선행. 선한 행동은 마치 뭐와 같다. in that은요.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have to be라고 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는데 수동태로 되어 있죠. 왜? learn이라고 하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그렇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잘했어. 학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선한 행위, 즉 선행은 학습되어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기술과 같은 것이다. 됐죠?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일부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giving and caring 했어. 그럼 요거는 giving과 caring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일부의 사람은 그냥 타고났어. 얘들은 잘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돌보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죠. 주격보. 주격보. 그러나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필요하다. 뭐 할 필요가 있어? 배울 필요가 있다. 뭐를요? How much to give and to care. 즉 얼마만큼을 주고 돌보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무슨 환경에서 그리고 무슨 이유로 되겠습니까?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얼마만큼을 주고 또 무슨 이유로 또 어떻게 즉 얼마만큼의 돌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실행해야 되는가 실천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generous는 인자한, 관대한 이런 거죠. 돈을 쓰는 것을 관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관대하지 않다. is은 가주어, 투이아가 진주어. 돈을 누구에게 주는 거? 중독자에게 주는 것은 관대한 게 아니다. 또는 총을 누구에게 그것을 원하는 총을 원하는 아이에게 총을 주는 게 관대한 게 아니야. nor 뭐뭐도 아니다. 이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 챕터 10의 B 부분에서 확인했습니다. 맞죠? 주어 동사 위치 바뀌어져 있잖아. be 동사입니다. be 동사는 일반 동사와 다르게 그냥 주어 동사 위치 바꿔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죠. it은 여기서 가주어, 여기가 진주어. 주어버리는 거, 뭐를, what is not yours to give? 자, 주기에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주는 것은 인자한 것이 아니다. 되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직거 아닌데 조품 뭐 웃잡니까? 어떤 선행이 됐든 간에 그 선행의 성격을 학습을 하는 부분은 여기가 주어. 그 다음 여기가 동사.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여기가 주격보어, 동명사로 나와 있네. mastering, 숙달하는 것이다.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을 사람이 feel, 느껴야만 되는가를 숙달하는 거야.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는 뭐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거, 얼마만큼 그리고 언제 자기가 선을 베풀어야 되는가를 숙달을 하는 것이 바로 선행의 성격을 학습하는 부분이다. 됐죠? 심지어 슬픔도 has its appropriate forms. 적절한 그것만의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object, 대상을 가진다. 우리는 존중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 grieve는 슬퍼하다. as deeply라고 돼 있죠. for the loss of a pet. 애완동물의 손실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사람. 뭐만큼이나 그들이 슬퍼할 만큼. 여기서 would 다음에 생략된 것은 grieve가 되겠고요. 뭐를 위해서? 아이가 죽었단 말이야. 애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만큼 애완동물이 죽어서 슬퍼할 사람들을 그렇게 흠모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은 거하고 똑같이 애완동물 죽었을 때 슬퍼하면 그거 정도에 대해서 보기 싫다는 거죠. 뭐. 물론 애완동물이 자식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대상과 그 느낌과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형태가요. 되겠나? 그래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어져야 되는 기술이다 라는 것을 골자로 한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자, 우리 중 대부분은 familiar with 그러면 자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familiar with는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familiar to는 무엇 무엇에게 익숙하다. 다시 familiar with는 무엇 무엇에 익숙한이고요. familiar to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익숙한이 됩니다. 차이점은 뭐냐? to가 붙게 되면 사람이 와요. 그래서 무언가가 누구에게 익숙하다. Korea is familiar to everyon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익숙하다, 친숙하다 이거고요. 이걸 이제 with라고 하게 되면 뒤에 사물이 옵니다. I am familiar with English. 나는 영어에 익숙하다. 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전치사 꼭 좀 확인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력적인 행동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다. 뭐라고? 접속사 대디아라고.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it은 폭력이죠. 폭력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Even though 접속사고요. 마찬가지 뒤에는 주어 동사나 분사 구문이 올 수 있다. Despite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왜? 전치사니까. 비교하시고요. 자, 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예측을 무엇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다른 많은 행동들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기서 find는 안다, 지각하다의 개념으로 잡아보시고요. find 목적어 ing 쓰고 있죠. 5형식 구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의 다른 행동도 예측 할 수 있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폭력적인 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우 잘한다. 무엇을 사실상 예측을 되게 잘해.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 자, 우리의 관계는 누구와 시작된다? 모르는 사람과 시작이 된다. 그리고 기본을 둔다 또는 근간을 둔다. Based on 어디 어디에 기본을 둔 무엇의 초반에 예측에 기반을 둔다. 어떤 예측이냐? 우리가 만드는 예측이야. 무엇에 대해서? 뒤에서부터 갈게요. 그 개인의 성격이죠. 성격과 행동이 얼마나 받아들여지거나 안 받아들여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초반의 예측에 기반해서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된다. 자, 무슨 말이고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성격과 행동이 앞으로 나와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그런 걸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한다.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정을 한다. whether 인지 아닌지 if하고 똑같이 명사절로 들어갔을 때 인지 아닌지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는 결정을 일반적으로 한다. 무엇을 결정하는데 whether, 절, er을
우리가 can trust,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구를요? 사람을. 어떤 사람이야? Only after he or she has passed some of our tests. 우리의 시험 중 일부를 그나 그녀가 통과를 하고 나서야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한다. 되겠습니까? 그럼 몇 번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비록 those tests, 이와 같은 테스트들이 종종 모이지만 무의식적이거나 본능적이긴 하지만, 되겠습니까?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한다는 거죠. 됐지?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있고 실제로 한다. 여기서 do라고 하는 건요, 강조의 개념이겠죠. 강조. 강조. 실제로 예측을 한다. 뭐를요? 행동을. 만약에 우리가 신호를 잃는다면, 어떤 신호?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죠.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가 뒤에 없는 겁니다. 직접 목적어 어디 있어? 바로 요 놈이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를 우리가 잃는다면, 여기서 if는 뭐뭐 한다면입니다. 행동을 실제로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챕터 10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쉬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난이도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는 마지막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었고 재미없는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이풀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